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강의하고 있는 윤동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고요. 2021년 운동 생리학 A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생리학이요. 연도가 지나갈수록 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론서에도 없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 다 해설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보기, 기억과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자체가 보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골격근은 기억, 신경에 의해 조절에 의해서 니은으로 수축을 한대요. 골격근이 어떤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대요. 조절. 그렇죠? 그러면 수위근이에요? 불수위근이에요? 그거부터 알 수가 있죠. 수위적 수위근이라는 거죠. 조절이 된다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 중에 디귿 섬유가 주로 동원되고 저강도 타입 1이에요? 타입 2예요? 그것부터 알 수가 있죠. 타입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강도 운동에서는 타입 2, 5가 주로 동원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2번, 3번 지우고 1번, 4번 남은 거예요. 그럼 자율이냐 체성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골격근은 자율신경계예요? 체성신경계예요? 체성신경계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기억 리을 중에 먼저 대입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마킹을 하고 지워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이득이 될 겁니다. 볼게요.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수위근과 불수위근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위근 중에서도 가로무늬근이 두 개가 있어요. 수위근은 골격근, 이 수위근이고요. 가로무늬근이에요. 그리고 불수위근은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이 두 개가 있는데 가로무늬근은 심장근, 민무늬근은 내장근이다. 그렇죠? 그리고 속근과 백근으로 머슬 5 타입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근은 백근, 타입 2, 5고요. 순발력 운동, 강한 힘을 단시간에 낼 때 타이트 파이버가 동원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타입 1은 직근, 적근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렇죠? 지구성 운동에서 특성을 지닌다. 지구성 운동에서의 머슬 파이버가 동원이 된다라고 함은 결국은 이 지구성 머슬 파이버를 권장하고 있는 타입 1, 슬로트 위치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고 하면 지구성 운동에 적합한 근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정시와 운동 중 에너지 소비량 측정에 관한 측정 및 추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어쨌든 운동 중에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추정을 한대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직접 열량 측정법은 열 생산을 측정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을 한다. 그렇죠? 이런 체인보에 들어가서 저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이 체인보에 열을 올리게 되는 이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유추할 수 있는 두 번째 간접 열량 측정법은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호흡 교환율은 질소 배출량과 산소 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체내 지방과 단백질 대사 이용의 비율을 추정을 한다예요. 4번, 이중 표식수 검사법은 동위원소 기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을 한다예요. 자, 답은 3번인데요. 이렇게 오답을 여기다가 질소를 하나 넣어놓고 정답이냐 지방과 단백질 대사의 이용의 비율을 추정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지방과 단백질이 아니죠. 지방과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호흡교환율이 0.7에서 0.75면 뭐예요? 펫을 쓰고 그렇죠. 1.0에서 1.5면 뭐를 써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쓰죠. 그렇죠. 호흡 교환율은 이산화탄소 생성량과 산소 섭취량의 사이에
비율을 호흡 지수. 호흡 교환율은 지수라고 하며 호흡 교환율 RER과 동일하게 RQ를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강도는 이렇게 된다. 자, 운동 중에 심근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어딘가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있는 근육이 수축되는 곳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죠. 혈액이 공급이 된다라는 소리는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소리예요.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그 근육이 지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심장을 내뿜어주는 이 심장은 누가 산소를 공급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운동 중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 즉 산소 공급을 하는 동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심근은 관상계라고 합니다. 관상계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곳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의 혈액에, 즉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요. 이론서의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볼까요? 심장 자체의 순환을 관상계라고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은 대동맥에서 갈라져서 심장 근육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다 운반하고, 혈액을 운반했으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남은 노폐물들을 가져와야 되죠. 다시 관상정맥으로 이동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다. 자, 4번 해수면과 비교하여 고지환경에 대한 문제를 나왔어요. 고지환경 운동 생리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고지 생리학적 반응. 1번 최대하 운동 시 폐 환기량을 증가시킨다. 최대하 운동 시 심박수와 심박출량은 감소한다. 심박출량은 or 스트로크 볼륨이 되겠죠. 감소한다. 최대하 운동 시 동맥혈의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는 감소한다. 무산소 운동 능력보다 유산소 능력이 더 감소한다예요. 고지환경 하이폭시아 산소가 부족해요. 그럴 때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생리학적 반응인 거라는 거죠. 환기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동맥혈과 산화 헤모글로빈의 산화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니까 포화도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무산소 운동, 산소가 없는 것보다 산소가 있는 운동이 더 능력치가 감소한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에요. 심박수가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두 개가 다 감소할 수가 없죠. 비널스 리턴은 즉 레프트 벤트리큘리에요. 동맥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 자체가 양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내려와서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너스 리턴이 안 됐으니까, 정맥 크기가 양이 적으니까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근육에서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로크 볼륨이 낮아졌어요. 그럼 이것을 보상을 뭘로 해야 돼요? 헐트레이스로 보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1리터의 혈액을, 블러드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서 0.5리터의 블러드를 공급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1리터의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0.5리터의 블러드를 뿜어주는 레프트 벤트리큘러에서는 얘를 곱하기 2배로 헐트레이스 껴야지만 동일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해설도 볼게요. 안정시와 최대 운동 시 심박수는 증가 유지 감소. 유지박출량 감소 심박출량 감소. 감소됐기 때문에 심박수는 증가해야 된다. 자,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한 골격근의 적응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요. 자, 유산소 트레이닝이요. 산소가 있는 골격근이 적응을 한대요.
1번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한대요. 두 번째 타이트 파이버의 섬유에 현저한 크기가 증가한대요. 그렇죠. 이거 뭐야? FT죠. 마이글로빈의 함유량이 증가한대요. 머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한대요. 트레이닝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죠. 트레이닝이 효과죠. 이펙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정답은 타입 2파이버가 현저하게 크기가 증가하진 않죠. 왜냐? 타입 2파이버, 타입 1파이버라고 설명드렸어요. 타입 1파이버가 유산소 트레이닝에 적합한 근육이다. 모세혈관의 밀도인 마이글로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 수나 크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피로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타입 2 파이버가 크기가 커지거나 크기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잘못된 오답이죠. 거기서 운동 중에 호흡계 전도 영역으로 기능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호흡계 전도 영역이래요. 그러면 이 영역이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에 대한 문제를 냈겠죠. 그렇죠. 1번 호흡하는 공기에 습기를 제공한다. 2번 폐포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표면 활성제를 제공한다. 디귿 공기를 여과하는 역할을 한다. 리을 호흡가스 확산을 증가한다요.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습기를 제공하죠. 공기를 여과하는 역할을 하죠. 공기를 여과하는, 그렇죠. 기획 뒤지요. 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과 2번으로 두 개가 있으니 하나를 문제 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 2번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칩시다. 이론서에서도 그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자면 전도구역과 호흡구역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호흡은. 전도영역은요, 공기를 통해 통로로서, 공기를 통한 통로예요. 그렇죠? 공기를 통한 통로로서 기도, 구강, 비강, 기관지까지예요. 회복적 사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호흡구역은 그 더 밑에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허파까리, 호흡세기관지, 다시 호흡세기관지, 종말기관지, 마지막 허파까리, 폐포까지. 폐포까지. 폐는 폐포들이 모여서 만든 게, 만들어진 게 폐죠. 폐포들이 만들어서 폐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구역과 전도구역으로 나뉜다. 가스교환을 위해 확산에 용이한 구역. 이게 틀리죠. 자, 보기의 내용 중에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유산소 시스템과 무산소 시스템, 젖산 시스템을 공부하는 했던 게 한 방에 한 문제 나왔어요. 1번 기억. 유산소 시스템 장시간의 운동 시 글루코스 외에도 유리지방산을 이용해 합성을 한다. 니은. 유산소 시스템 세포질에서 크레페로로 전자연결해서 ATP를 합성한다. 유산소 시스템 이런 역할인가요? 디귿. 무산소 해당 시스템 혈액 혹은 글리코겐으로부터 얻어진 포도당을 피루베이스로 피루비산으로 분해한다. 혈액 또는 글루코겐으로부터 얻은 포도당이에요. 그렇죠. 산소를 통해 받은 게 아니고요. 리을. 무산소 해당 시스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피루베이스를 젖산으로 분해를 한대요. 피루베이스 젖산으로 분해를,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분해하죠? 어쨌든 미음. ATP PC 시스템, PCR 시스템 세포 내 ADP 또는 PI 농도가 증가할 때 PFK를 활성시켜서 ATP를 합성시킨대요. 그렇죠? ATP PCR 시스템, 그쵸가 아니죠. ATP PCR 시스템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운동 시 ATP PCR이 분해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를 다시 합성시킨다. 정답이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그렇죠. 체크해둔 것들이 다 아니죠 지금. 리을 볼게요. 니은은 ATP PCR 시스템이고요. 리을은 유산소 시스템이고요. 미음은 해당 작용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문제가 한 방에 나왔습니다. 자, 8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호르몬 문제예요. 이번에는 호르몬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골 형성을 자극하거나 활동 부족으로 골 손실을 자극하는 칼슘 조절 호르몬 역할.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칼슘 방출을 감소시킨다. 농도가 감소하면 방출을 증가시킨다. 두 개 지금 다른 작용을 하고 있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렇죠. 인슐린 부합성성 호르몬 안드로겐 티록신, 칼시토닌 부합성성 호르몬 글루카곤 티록신. 그렇죠. 정답은 칼시토닌과 부합성성 호르몬이죠. 두 개가 상반된 역할을 해요. 볼게요. 다른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한 번씩 봅시다. 인슐린, 그렇죠. 베타세포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소장에서 혈액의 영양소 흡수할 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 그렇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굉장히 민감한 호르몬이다. 안드로겐 성호르몬이에요. 글루카곤 알파세포. 고맙게도 한 문제에 다 해줬어요. 글루카곤 반대효과. 글루카곤과 인슐린. 티록신 갑상선에 분비된 호르몬 아이오딘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어쨌든 체내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고. 다음은 머슬 파이버. 근섬유와 근원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근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다로세포들과 달리 단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근섬유가요. 그렇죠. 근원섬유는 결합조직인 근내막으로 쌓여져 있다. 근원섬유는 근세포라고도 불린다. 가는 세서와 굵은 세서로 구성된다. 가는 세서와 굵은 세서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액틴과 와이오신이죠. 근원섬유의 막 주위에는 위성세포 세틀라이트 셀이 존재한다. 세틀라이트 셀까지 문제가 나올지 몰랐어요. 강도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이론서에서도 이렇게 머슬 파이버가 이렇게 있고 단면도를 보여주고 점점 얇아지는 두 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단계별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근섬유와 근원섬유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도 볼게요. 골격근 이론은 근세포이다. 여러 개의 근원섬유로 이루어졌다. 근원섬유가 여러 개가 이어지는 근섬유다. 근조직을 구성하는 단위의 구조이다. 단위의 구조이다. 근원섬유는 근육의 튜브 형태의 근세포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근세포는 상당한 수의 근원섬유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 그렇죠. 뭐가 제일 큰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머슬 컨트랙션 수축 형태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세 개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볼게요. 단축성 수축은 동적 수축이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힘이 생성이 된다. 2번 단축성 수축은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고 근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힘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 근절이라고 하나의 쌀코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액틴과 와이오신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도 열심히 분절해서 액틴과 와이오신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와이오신 헤드와 액틴과 와이오신 헤드가 붙어서 근육을 잡아당기는데 분절이 이렇게 짧아진다고. 그렇죠. 머슬이 슬라이딩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슬라이딩 때문에 최대 힘이 생긴다. 신장성 수축은 정적 수축이며 속도가 0일 때 최대 힘이 생성이 된다. 동일한 근육에서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 더 큰 힘이 생성된다. 신장성 수축이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같은 속도에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도 더 큰 힘이 생성이 된대요. 정답은 뭐예요? 4번이죠. 그렇죠? 아마 지금 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관절의 변화를 통해 수축으로 장력이 근육이 짧아지면 발생하는 것을 단축성 수축이라고 한다. 장력의 근육의 길이가 발생하는 것을 신장성 이센트릭 엑서사이즈 컨센트릭 컨트랙션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한다.
이 C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심방을 통한 전도 속도가 감소하며 피판은 넓어진다. QPR 간격은 심방의 탈분국으로부터 심실 탈분국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QRS의 복합화를 이용해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다. QRS의 복합화는 심실에서 탈분국을 일컫는다. ST분자는 심실 제목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다. 심전도. 그렇죠. P, Q, R, S, T파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어쨌든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P, Q, R, S, T파가 머리가 들어와 있으면 심방을 통한 전도 속도가 감소를 하면 P파는 넓어진다. P파는 넓어진다. 그렇죠? 처음에 심방의 수축이죠. P가. 그렇죠. 맞죠. QR 간격은 심방의 탈분국으로부터 심실의 탈분국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P, Q, R. QR이죠. 요 사이가. QR. 아, QR. 그렇죠. 요 사이죠. 요 사이. P, Q. Q가 여기니까요. QRS의 복합화를 이용해서 심박수 측정할 수 없다. 있죠. QRS의 복합화는 심실 탈분국을 일컫는다. 맞죠. ST분자는 심실 재분국의 요소는 총시간이다. 아니죠. 그렇죠. ST분자는 여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다. 그렇죠. P파는 심방의 재분국이요. QRS파는 심실의 탈분국과 심방의 재분국이요. T파는 심실의 재분국이고요. 자, 운동 시 호르몬에 분비되는 내분비선과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호르몬 알도스테론, 코티졸, 에피네프린과 성장 호르몬 4개가 나왔습니다. 알도스테론은요, 부신 피지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소듐의 흡수나 수분의 손실을 억제시킨대요. 코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고요. 당신생이나 유리방사의 동원을 증가시킨대요.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 나오고요. 근육과 간 글리코겐을 분해시키고 유리지방산 동원을 증가시킨대요. 성장 호르몬은 뇌 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고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유리지방산 동원을 증가시킨대요.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성장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내 분비되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그래서 GH라고 쓴다.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가 된다. 인슐린 유사 성장 이제 분비를 자극시키고 성장에 관여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혈중 글루코스를 유지시킨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유산소 운동 중에 호흡기의 환기량 증가. 유산소 운동을 한대요. 호흡기 환기량이 증가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요. 하나씩 봅시다. 중추화학적 수용체인 경동맥체와 대동맥체는 동맥의 산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환기량의 증가를 자극을 한대요. 산소의 분압의 증가에 따라서. 자, 2번 근육 내 화학적 수용체는 포타슘과 수소의 농도를 증가에 따라서 환기량을 증가시킨대요. 근방추나 골직원 기관의 구짐성 신경 자극의 증가가 환기량 증가를 자극시킨대요. 사용된 근육의 운동 단위가 증가하는 모토에너지 증가하는 것이 환기량의 증가를 자극시킨대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이죠. 잘못 설명하고 있죠 지금. 볼게요. 운동 중이에요. 환기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운동 중에 초기에는 운동 피질의 자극으로 환기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운동 피질의 자극으로 인해서. 운동 중기, 중간에는요. 환기량이 안정화돼서 더 이상 증가는 잘 안 해요. 더 이상이라는 말을 잘못했지만 증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빠르게 증가되지 않는다고요. 서서히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혈액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산소분압이 감소되고 pH가 감소가 일어나죠. 그렇죠. 해리곡선 그렇죠. 후기는요. 최대의 운동의 환기량은 유지 상태예요. 후기 때 운동을 거의 뒷부분에는요. 그리고 최대 운동 시에는 환기량이 계속 증가해요. 최대 하 운동 시에는 유지.
그렇죠? 최대하니까 서브 맥시멀이니까요. 그리고 맥시멀 상태에서는 혈액량이 계속 증가한대요.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몸에서. 그리고 혈액 내 이산화탄소가 증가, 산소 분압이 감소, pH 감소가 계속 나타난대요. 그렇죠. 환기량의 변화. 그렇죠? 보기 설명은 신경세포의 활동 전위 단계는 무엇인가요? 문제가 좀 많았던 문제예요.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외로 이동하면서 칼륨 내는 세포 내는 음전환을 띠게 되는 단계예요.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어요. 게이트가. 그래서 칼륨이 세포 외로 계속 이동한대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자꾸 세포 외로 이동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내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된대요. 이후에 칼륨 채널이 닫히고 칼슘이 세포 외 유출이 적어짐에 따라서 나가는 게 적어짐에 따라서 다시 안정 막전위로 복귀를 한대요. 그렇죠. 마이너스 70에 미리 볼트의 전기 자극이 와야지만 이렇게 일어나는데 다시 안정 막전위로 돌아온대요. 정답은 1번 과분극, 2번 탈분극, 3번 재분극, 4번 불운기. 정답은 과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분극기 칼륨의 통로가 열린 상태가 유지되어 추가적으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에요. 계속해서 세포 막 안이 안정 막 전위보다 더욱 음전해가는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즉 전위가 안정시보다 더 커진 상태다. 마이너스 극이 많은 상태다. 자, 15번 보기의 설명은 용어는 무엇인가요? 운동 뉴런의 말단과 운동 뉴런의 끝에 있대요. 근섬유가 접합되어 있대요. 이 두 곳이 만나는 부분이래요. 되어 있는 기능적 펑셔널적 연결 부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공간, 신경 물질 전달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아세트콜린이죠. 자, 스냅스 전 축상 발달, 스냅스 간극, 근섬유의 근형질 막의 운동 종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스냅스, 2번 모터 유닛, 3번 랑베이 결절, 4번 뉴로머스큘러 정션이에요. 아이고. 이거 기억나세요? 이론서에서 말씀드린 지지직 전기적 자극. 빵! 베지클이 빵! 터지면서 아세트콜린이 분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T세관을 통해서 근형질 빵! 베지클이 터지고 T세관을 통해서 근형질 세명을 자극해서 칼슘을 자극한다. 그래서 트로포마이오신에 칼슘이 붙는다. 트로포닌을 자리를 옮긴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바인딩된다. 십자형 가결을 일으킨다. 크로스브릿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파워스트로크가 나타낸다. 여기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는 아데노신 디스포스페이트와 PI로 바뀌면서 파워스트로크가 일어난다. 그럼 어디예요? 뉴로머스큘러 정전이죠. 근신경 연결 부위. 운동 뉴런의 말단과 금선유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티콜린이 분비되는 공간. 그렇죠. 그렇죠. 오답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한. 자, 16번 보기에 설명하는 열손실의 기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상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피부에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체열을 손실을 시킨대요. 이번 실내 트레드밀 달리기 중에 열 손실의 가장 주된 원인이래요. 실내에서 트레드밀 달리기, 러닝머신을 뛸 때 열 손실의 주된 기전이래요. 대기 조건, 습도와 온도, 노출된 피부의 표면적에 영향을 받는데요. 복사, 대류, 증발, 전도. 정답은 증발이다. 나머지 오답은 복사는 서로 다른 물체의 표면으로 물리적 접촉 없이 열을 전달하는 게 복사고요. 대류는 열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 전도는 직접적인 분자 접촉을 통해서 한 분자에서 다른 물질로,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열을 이동시키는 게 전도이다. 자, 17번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온 환경이래요. 고온 환경, 고지대와 고온은 항상 나와요, 문제가. 그렇죠?
고온 환경의 운동 중에 극도로 피로하고요. 혼란하고 혼미하고 현기증이 구토가 난대요. 그렇죠. 심한 탈수 현상이 나타난대요. 디하이드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심혈관계인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탈수가 일어났더니 당연히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비너스 리턴도 작아지고 자고 몸이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 것들. 요구에 그러니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들. 그리고 심부의 체온이 이게 포인트예요. 40도씨 미만이다. 정답은요. 열탈진이에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40도씨 미만이다. 현기증과 구토가 난다. 니은은 두 번째는 열 고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당연히 열사병 40도 이상의 심부 온도가 열사병이에요. 열수능 열을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나트륨 혈중 혈액의 소듐 농도가 135mmol 미만이다. 자 18번 보기에 제시된 감각 운동 신경계 인체 운동 반응 조절 과정을 단기별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감각, 운동, 신경계, 운동이 했을 때 반응을 단계별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자극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된대요. 맞아요. 운동 자극이 중추신경에서 운동 뉴런으로 전달된대요. 얘가 감각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전달했대요. 그런데 중추신경에서 운동 뉴런을 다시 전달한대요. 그렇다면 얘는 얘보다 뒤겠죠. 운동 자극이 근섬유에 전달되면 운동 반응이 일어난대요. 운동 뉴런으로 가서 운동 반응으로 간대요. 중추신경의 정보를 해석하고 운동 반응을 결정을 한대요. 그렇죠? 감각 수용기의 감각 자극을 받아들인대요. 제일 처음이 뭐예요?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이거부터 일어나야 되죠. 감각 수용기가 감각 자극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음이 제일 먼저겠어요? 지워나가야죠. 미음, 미음.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둘 다 동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나갈까요? 그 다음은 중추신경계가 정보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 반응을 결정을 한다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뉴런으로 전달을 하고 마지막에 반응이 일어난다. 순서가. 그렇죠? 문제를 꼼꼼히 읽어봤다면 그리고 이렇게 오답인 것들을 지워 나간다면 우리가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죠. 좁혀갈 수 있죠. 신경세포 뉴런의 기능 중에 분류, 뉴런, 감각뉴런, 운동뉴런, 중간뉴런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항성 트레이닝에 의해서 근력 향상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항성 트레이닝을 했고요. 근력이 향상되는 요인이래요.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개가 맞다는 소리죠, 그러면. 타입 1, 5의 섬유수의 말도 안 나요. 타입 1 섬유수의 증가. 이 정답이 아니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 타입 5의 섬유 증가. 그렇죠. 타입 5가 패스트 스위치죠. 이건 슬로우 트위치죠. 이게 정답이 되려면 유산소 운동이어야 되죠. 그렇죠. 동원되는 운동 단위 모터 뉴런의 수가 증가한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증가하고 근육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운동 단위, 모터 뉴런도 증가해야 되죠. 모터 뉴런의 정의가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섬유의 수기 때문이죠. 동원되는 십자형 가격의 크로스브릿지의 수가 증가한다. 아까 제가 이거 빵 해요. T세포 해가지고 액틴과 마이오신 이거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십자형 가격이 일어난다. 그게 이거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타입 1 섬유 증가가 되면 안 되죠. 유산소 트레이닝이 이펙이죠. 저항성 트레이닝이 아니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근력을 증가시키는 생략적 기전, 신경적 요인, 근육의 크기 증대. 그렇죠.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타입 1, 5보다 타입 2, 5의 근육 섬유 형태 크기가 증대된다. 타입 1보다 타입 2, 5에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저항성 운동을 했다고 해서 타입 1, 5가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입 5가 더 센스티브하게 반응을 한다. 고강도의 운동 시 심박출량 증가 요인이래요. 옳지 않은 것은. 썸 액션이 아니고 고강도 운동이에요.
혈중 에피네프린 증가로 심박수가 증가한다. 흥분성 물질, 흥분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서 헐트레이트 증가하게 된다. 근육의 활동근의 근육 펌프 작용에 따른 정맥 회기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근육 펌프. 동맥은 스트로크 볼륨에 의해서 혈액이 움직이고 이산화탄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스기관이 일어난 뒤에 비너스 리턴 정맥으로 오게 되는데 이 정맥은 스트로크 볼륨에서 나오는 이 혈압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펌프로 올라온다? 이렇게 근육 펌프로 이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정맥이 올라가고 밸브를 닫아주는 올라가고 밸브를 닫아주는 근육 펌프에 의해서 비너스 리턴을 한다. 그렇죠. 교감신경에 따른 활성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헐트레이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를 한대요. 흥분성 물질이니까요. 부교감신경계 활성에 따라서 심박수가 증가한대요. 얘는 지금 얘하고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감신경계가 심박수를 증가시켰다면 부교감신경계 심박수를 유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표에서 정리된 것들 기억나시죠? 이론서에.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고 감소나 유지다. 아이고. 그렇죠. 최대 운동 중에 순환계통의 변화, 최대 심박출량과 1회 박출량이 증가된다. 심박수의 변화가 된다. 지구력 훈련에는 관련된 선수는 최대 심박수는 감소한다. 이게 왜 감소한다? 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헐트레이시 운동 중에 200번을 뛰어야 되는 20살의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200번을 다 뛰어서 운동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20살의 선수는 예를 들어 170에서 150번만 뛰어도 운동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심박수가 적게 뛰면서도 운동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 심장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최대 유산소 능력이 향상이 된다. 총 근육 혈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운동을 하니 당연히 근육의 혈류로 혈액이 몰릴 수밖에 없죠. 오케이. 운동생리학 이렇게 수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운동생리학은 나날이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중간에 하나씩 글자를 바꿔서 엄청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요령들은 이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나간다면 말이 조금 바뀌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러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들부터 풀어나가면서 오답을 제껴나가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해설까지 잘 보시고요. 이거 모르겠는 것들은 이론서를 다시 참고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